엄마. 어디? 물론 하실 필요는 없어. 잠시만요. 아니 진짜 안 보여. 왔다 갔다 해도 못 찾을 거야. 잠시만요. 꿈이 빠져서 준호 집에 왔다가 어머니가 불시에 오시는 바람에 영락 없이 숨게 되었습니다. 그게 아늑해 보여요. 아늑함이 체질입니다. 문장 체질. 이런 교재 지금 당장 대치동에서 10만 원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? 네기 봤죠? 봐 이렇게 있다가 뭔가 하려다가 네기 둘다 오늘 되게 예쁘다. 네 감사합니다. 입시가 생긴 일에 그런 방법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이 없어. 아, 엄마가 그렇게 해준다. 이렇게 해야 내 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와요. 그게 내가 성공했던 방식이고 난 내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가르친다고. 네 성공? 그 10년 전이야. 언제까지 그걸 취했을 건데? 선생님이야말로 언제까지 취했을 건데? 애들 들긴 안 되시네 주연아! 세다. 와 역설장. 조금만 방심하면 저희 들어가 장르 바뀌어요. 맞아 맞아. 그래서 취하지 마세요. 우리 이미 소리 지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진짜 약간 진짜 이렇게 되기는 하겠다. 감정이 오르면 말이 무조건 시키거든. 못 알아듣는 수준이면 약간 그렇고 어느 정도는 흥분하면 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해. 제대로 가르치려면 새 커리큘럼이 필요해요. 감정으로 일하지 마. 책임감 좀 가져. 평생 자산 같은 소리 하지 말고. 1학년 때부터 어휘, 문장, 지문, 행간을 차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신분이 바뀐다니까요? 그러니까 그거 차례차례 이해시켜서 너 수업 한 달에 지문 몇 개나 읽힐 수 있을 것 같아. 몇 개가 뭐가 중요해? 그 능력은 평생 가는 겁니다. 여기 입시학원이야! 저기 평생 교육원 아니고! 제가 두 분 다 일단 야를 좀 시키시고. 잘했어. 기다려. 우와 눈물 날 것 같은데 눈물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아서 얘기하니까. 약간 생 에너지가 부딪힌 것 같지 않아요? 생 짜맥인가? 근데 우리 이렇게 싸워도 돼? 아 사실 이거 어느 강도로 싸울지를 몰라서 가늠이 안 돼가지고 혼자는 싸웠을 때는. 아니 이 강도로 싸워도 돼요? 그럼 지금 그 아까 맨 마지막에 니 넣고 한 그 정도 돼야지. 선생님들이 뛰쳐 나오겠는데? 아 뛰쳐 나오겠지. 지석이가 연출 다 해서 정리 다 해놨어. 정리 해놨어요? 역시 지석아. 아. 장난하지 말고. 진짜예요. 이준아! 그림는 능력이니 본질이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그런 거 그림는 능력이니 본. 거기서부터 하자. 잠깐, 네. 잠깐 가태지. 거기서부터. 감사합니다. 여기 이렇게 해야 내 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와요. 그게 내가 성공했던 방식이고 난 내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가르친다고요. 네 성공? 그거 10년 전 일이야. 언제까지 그걸 취했을 건데?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라니까요. 선생님이야말로 취해 있는 거죠! 소위 요즘 대치동 방식에 그 애들 필기나 대신해주면서! 준호쌤! 저쪽으로 갈 거야. 싫어요. 에이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좀 쉬어. 좀 쉬어. 아주 잘했어. 어휴. 아이고 머리 아파. 야 앉혀줘. 앉혀. 잘했어 아주. 와 진짜 나 이거 진짜. 손 떨려가지고. 중간에 갑자기 눈물 나요.
상처되셨나요? 네, 우리가 와요. 와, 나는 저거 도로 각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저거 도로 각과 이걸 해야 되는데 이 형편이 안 가려앉아갖고. 아, 그 타이밍이 좋았어. 잘했어. 결국엔 격투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. 창섭 자리에서 일어나 위도 여미고 주로 맞는데 어디 있는데 뭐 일부러 안 일어난 거야? 아 진짜요? 어. 이러 쓰는 게 그 좋을 것 같아. 자료 한번 오실라고 말하고 무너지는 거야. 너 미쳤어? 멀쩡해. 너 이렇게 나 자극하고 왜 이렇게 대체 얻는 게 뭐야? 백년왕. 백년왕. 그걸로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자니까요. 아, 저 죄송합니다. 일단 아니 내가 내야 좀 막 이런 거 좀 해도 돼. 아니 괜찮습니다. 그냥 가십니다. 아니 매일 잘했어. 잘했는데. 어? 메이킹 봤어요? 못 잡았어. 아, 잡은 줄 알았어. 대사도 다 하셨고요. 네. 대사 끝에 걸어가시는 분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내 얼굴이 심각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? 어, 귀엽다. 해 같아. 아, 진짜 웃기네 이거. 하트도. 우와. 오늘 너무 귀엽다. 대박. 자 이제 영색 연인끼리 첫 여행인데 이 정도 남겨도 되죠? 멋있게 찍어봐요. 길게 찍어줄게.